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컨설팅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 상승 가능성과 집값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주택연금 가입 희망자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평균 500명 수준의 가입자가 이달 들어서는 1,000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택금융공사가 지급하는 주택연금의 경우 현재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내년 2월부터는 월 지급금이 1.9%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연금 준비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죠? 무턱대고 결정하시기보다는 오늘도 저희 머니컨설팅의 전문가 분들과 함께 무료 상담 먼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는 재무와 부동산 설계를, 화요일과 목요일은 재무와 보험 설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머니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2669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저희 홈페이지 www.centibi.show.kr 들어오셔서 문의글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에서 전해드리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컨설팅,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재무와 보험에 관한 이슈 점검과 알찬 정보 전해주실 분들입니다. QMS 플래너의 서정화 팀장과 최준영 팀장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산관리에 필요한 경제와 금융의 이슈를 살펴보는 머니앤톡 시간 가져볼 텐데요. 자, 한국은행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요. 가계경제에 미치는 두 가지 위험요인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매가격에 대비해서 높은 전세가격은 향후 주택가격이 급락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고령화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금융부채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네, 일단 21일 그 화요일 날 같은 날에 저희 지금 머니 컨설팅 시간에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값 대비 전세값 비율이 2009년 1월 52.3%에서 올해 11월에는 73.7%로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 보증금이 있는 임차 가구는 이제 국내 전체 1,800만 가구 중에서 약 41.4%인 이제 740만 가구 정도가 이제 임차 가구가 되어 있고요. 전세가 약 353만 가구, 그다음에 보증부 월세가 약 393만 가구 정도가 지금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이 가구들의 보증금 규모를 533조 7천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전세가 약 437조 정도, 그 다음에 보증부 월세가 약 96조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있었잖아요. 그 자료로 추정된 결과를 보면요. 임대가구의 43.6%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월세 보증금이 금융자산보다 많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전월세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른바 깡통주택이라고 하죠. 이제 그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주택가격이 그만큼 하락하게 되면은 이 전세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제때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예전에도 몇 번 생긴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후속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이 기존 보증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융자산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주택 경기 하락과 함께 전월세 보증금이 급락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가가 매매가의 70에서 80%에 육박하는 경우들도 속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고 네네. 전월세 보증금을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정말 발생을 한다면 참 그렇죠. 네, 안타까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내용은요. 이 베이비 부머를 포함한 고령층이 부채를 줄이려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을 처분을 하면 부동산 시장의 네. 수급 불균형이 발생
발생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모두 아시겠지만 이 베이비 부머 세대, 즉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뜻하는데요. 근데 연령대로 나누어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이제 함께 시작이 되면서 한국 사회가 이제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이 부채 해결에 적극적으로 좀 나설 경우가 되게 된다면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좀 처분하거나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축소해서 조금 좀 허리띠를 졸라매서 주택 같은 경우는 좀 축소를 해서 이제 하게 될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베이비 부머 세대는 사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은 상당수가 이 베이비 부머 세대에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이 8, 90년대 나라 경제를 정말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죠.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에 전후에 이렇게까지 그 개발도상 거기 선진국에 근처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우리나라 경제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시작하면서 고령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조금 사회복지 제도라던가 이런 연금 제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이 안 되고 있고 이제 개인들도 평생 일하고 남은 것은 집 한 채이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른바 전재산이 되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은퇴 이후 생계와 함께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주택을 처분하기 시작하고 작은 집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그 몇 년 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데요. 당연하게도 은퇴를 하게 되면은 급여 소득이 없고 이제 고정적으로 급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그런 이자를 납부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그 자기가 살던 집을 축소하거나 하면서 내놓을 때 그만큼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집값이 하락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렇죠. 항상 국내 부동산 시장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 베이비 부머 세대와 네. 우리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경제 성장기를 주도했던 이제 베이비 부머는 특별한 재테크보다는 물가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실물 자산인 주택에 올인을 했었죠. 네. 네, 그때 뭐 80년대, 90년대나 뭐 그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재테크는 열심히 적금을 부어서 이 돈으로 부동산을 집을 사고 또 열심히 적금을 부어서 뭐 대출을 갚아나가다든지 아니면 좀 그 부동산을 처분해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하고 이렇게 살림을 꾸려나간다고 하잖아요. 하나씩 갖추고 이제 집을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옮기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그 유일한 어떻게 보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유일한 재테크였고 별다른 방도도 없는 것이 현실이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재테크 방법이 맞았습니다. 다만 그 세대는 이제 윗세대부터 물려받은 것보다 이제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었죠. 이제 뭐 정말 이제 저희 아버님 세대도 그렇지만 이제 정말 이렇게 시골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계시다가 이제 열심히 독학하고 공부해서 서울로 이제 상경하셔가지고 정말 청운의 품을 안고 이렇게 성공하시고 자수성가하시고 이렇게 서울에 내 집 마련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스스로의 능력의 성공 여부가 이렇게 갈렸기 때문에 자녀들의 교육에도 정말 열성적이고 올인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내 집 마련하고 이제 자녀 교육이 인생의 전부였고 남은 것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여기서 일찍 은퇴까지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정말 앞으로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세대가 만약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결국 부동산을 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죠. 주택을 처분하게 되는데 그 주택을 받아줄 사람은 결국 5, 60대가 아닌 지금 3, 40대가 그걸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가 받기에는 너무나도 비싸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 능력에 비해 가격이 너무 높은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은 많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적고 게다가 이 3, 40대의 베이비 부머 세대보다도 인구수가 좀 더 적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팔려는 사람은 많지만 살려는 사람의 수도 적은 데다가 거기다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거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2020년에서 2024년쯤에 가시화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또 미리 대비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일단 두 가지 문제의 공통점은 이 부동산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은퇴 후에 현금 자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밖에 팔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생활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예를 보면 이 금융자산이 부동산이랑 비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 재산이 다 부동산에 있다 하면 이제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의 뭐 70%나 80% 정도의 금융자산 비중을 좀 더 비축을 하고 또 게다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전세나 이렇게 묶여있는 게 아니라 렌트나 이렇게 매달 지급하는 형태나 이런 형태를 구성을 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 비율을 적절하게 가져가면서 이러한 위험이나 노후에 대한 걱정을 조금 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으로 이제 올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평생 직장이라는 게 최근에 뭐 사실은 되게 말이 많잖아요. 뭐 20, 30대 명예 퇴직이라든지 뭐 정년 퇴직이라든지 그런 특별 퇴직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제는 뼈를 묻겠다는 그런 평생 직장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없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걱정이 되고 게다가 앞에 지금 은퇴를 좀 앞두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어찌 보면 부동산에 너무 의지하시기보다는 이 부동산을 조금 줄이고 현금을 좀 가져가시면서 현금 자산과 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을 조금 같이 가져가시는 게 어떠실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뭐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2020년이나 2024년이면은 지금부터 약 15년 정도 15년에서 뭐 17년 정도 가까이 정도 이제 시간이 남아있는데 꼭 그때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 항상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10년 전에 15년 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닥치진 않더라도 꼭 20년부터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그 한 2010 그 뭐 조금 전에라도 조금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저기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결혼도 집도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3포 세대, 5포 세대 이래서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이런 세대도 많은데 오히려 이제 그럴수록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놓은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면에서 선진국이 됐다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자산 관리나 재테크적인 부분에서는 아직도 80년대, 90년대에 머물고 있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부동산 자산에 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다수 이제 재테크를 하시는 그런 그 계층들이 보통 이제 40대나 50대, 60대 뭐 이런 계층이 주도적으로 재테크를 이끌어내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창 재테크를 할 때 30대이실 때는 사실 그게 맞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재테크의 현재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다들 아마 지금 시청하신 분들도 알고는 계실 텐데 예전처럼 그렇게 부동산 가격이 매매 차익이 생기거나 집값이 그렇게 크게 뛰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은행에다가 적금을 붓거나 아니면 예금을 한다고 해서 그때만큼 이자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답은 아닐 것 같은데 하지만 딱히 방법은 없고 재테크를 하자니 위험하고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테크를 하시고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도 이 서정아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금융자산과 이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적절하게 조절하시고 앞으로도 재테크는 계속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은퇴 후에도 이 재테크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까지 모아온 돈을 불려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이든 40년이든 더 하셔야 되거든요. 이러면 앞으로의 이제까지의 재테크 수단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진보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자꾸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일수록 계획적인 자산관리를 통해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도 그 젊은 세대도 잘 조절해서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 부동산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서 안정적인 자산관리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금융에 대한 이슈를 점검해보는 머니앤톡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무와 보험 고민상담 계속해서 들어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연락주시면 고민상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69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후에는 실제 사례자들의 재무 상황을 검토해보고요. 더 자세하게 재무 설계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이번 시간은 수입 지출 관리부터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재테크를 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재무와 보험 컨설팅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자님 상담은 뭔지 살펴보시죠.
분당에 살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몇 년 전 지인의 권유로 저와 남편의 CI보험을 가입하게 됐는데요. 최근 이 보험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끝까지 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대출금도 남아있는데 금리가 오를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분당에 거주하고 계신 40대 가정주부신데요. 지인을 통해서 이 CI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서 점검이 필요하신 것 같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 때문에 남은 대출 상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다. 자, 자세한 상황 설명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이제 이분이 고민을 이제 문의사항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 이분이 고민하시는 것이 보험에 대한 고민도 있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더 크셨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대출금 상환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지금 있는 상황만으로는 조금 안 되니까 지금 뭔가 지출 소득과 지출 구조에서 뭔가 변경이 필요한데 현금 자산 확보가 필요한 건 본인도 알고 계시는데 과연 대출 금리가 정말로 많이 오를지 혹은 지금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지출에서 조절한다면 보험료 비중이 상당히 크던데 본인이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니까 그 중에 점검을 해서 좀 줄여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먼저 이제 좀 금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달 17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금리가 인상이 시작되었죠. 이제 제로 금리를 벗어났는데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금리가 오른다고 우리나라 금리가 무조건 올라가느냐? 거의 무조건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미국 금리가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 그 채권이나 이런 것들의 국공채의 리스크 프리미엄 때문에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나 이렇게 해외에서 만약에 외국인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안전할까요?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할까요? 미국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러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똑같은 채권 금리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욱더 안전할수록 금리는 낮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서 채권 가격이나 이런 이자 금리가 조금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2%에서 3% 정도까지 금리를 상승할 수 있다는 소견도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현재 1.25% 정도에서 나중에 4%나 5%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그렇게 한다면은 이분들이 지금 대출을 상환하시는 분들이 이자 상환 부담 금액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분의 문의사항 한번 다시 볼게요. 자, CI종신보험을 바꿔야 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어느 정도 이제 방송 같은 걸 많이 접하셔서 이 보험에 구체적인 문의가 있는지 정말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더 알고 싶으셨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받고 싶다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동안 CI보험과 관련해서 문의를 주신 분들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때마다 맞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사례자님의 보험 상황은 어땠나요? 네, 이 사례자님의 현재 보험 상황은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CI종신보험을 17만 원 정도 사례자 그 주부님만 대표해서 보면요. 17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고 암보험이 6만 원 정도, 실손종합보험이 6만 원, 그리고 운전자보험 3만 원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약 32만 원 정도를 지출 중이셨는데요. 소득과 지출을 좀 고려를 해야겠죠. 이분을 좀 살펴보자면은 소득은 남편 혼자 외벌이 400만 원이신데 지출은 이제 생활비로 생활비와 보험료, 용돈, 사교육비, 뭐 적금, 대출 상환 뭐 이렇게 해서 보험료 같은 부분이 현재 73만 원 정도로 나가고 계셨고 대출 상환을 55만 원씩 하고 계신데 사실 여기에서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한 30만 원 정도 나중에 우리나라 그 대출 금리가 이제 3% 2, 3% 정도 오른다면 한 30만 원 정도를 더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40만 원 적금 붓고 계신 게 아슬아슬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의 유동성을 좀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정말 금리가 올라가면 이 대출 상환 금액에 있어서 무리가 오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굳이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면 좀 해지를 해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재무설계를 해드리고 지출을 줄이려고 해드릴 때 사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쓰는 가정에서 50만 원을 줄이세요 하면은 밥을 뭐 세 끼를 먹는 거를 한 끼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생활비를 줄이는 거는 굉장히 불가능하고 좀 실천하기가 어렵고요. 고정지출 중에서 줄이는 쪽이 이제 좀 선행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걸 가입시키지 않고 좀 보험료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는 비중을 좀 갖고는 하는데요. 이 상황 보시면은 굳이 꼭 필요한 보험이 아니라면 해지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 지금 갖고 계시는 보험이 아무리 좋은 특약
계약과 아무리 좋은 보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지금 당장 그 원리금 상환하는 그런 이자가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따라서 선결해야 될 게 먼저 있다는 말인데요. 이분의 이제 종신보험, CI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만 원 줄이 납입하셨고 안보험 6만 원 정도 납입하셨지만 안보험 6만 원짜리는 그대로 유지를 시키시고요. 이분이 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갱신으로 20년 납, 뭐 진단비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알뜰하게 가져가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손종합보험이 6만 원 정도로 이제 납부하고 계셨는데 이 안에 있는 특약만 좀 조절해서 운전자보험 3만 원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손종합보험에 이제 배서를 통해서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종합보험도 싸지고 쓸데없는 특약도 줄여서 합쳐서 3만 원 정도를 납부하게 되셨고요. 암 실손을 제한 나머지 보험을 좀 해지를 도와드리고 보장성 보험료를 32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좀 낮춰드렸습니다. 네. 이 보험료가 무려 20만 원이 넘게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CI 종신보험에 해지를 시켜주셨거든요. 네. 네. 문제가 있으니까 해지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CI 보험에 대한 설명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해볼까요? 네.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장점도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장점에 비해서 단점도 좀 많아 보이기에 굳이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CI 보험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중대한 질병,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의 50%나 80%를 중대한 질병이 걸렸을 때 혹은 중대한 수술을 했을 때 선지급하겠다.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미리 주겠다는 말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요. 잘못 설명하고 그 적절한 상황이 아님에도 가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중대한 질병 수술을 약관에 대해서 보자면요. 중대한 암의 경우는 뭐 악성 흑색종 중에서 뭐 침범 정도가 낮고 뭐 몇 밀리 이하고 뭐 이렇게 말이 많이 나오고요. 뭐 연기는 뭐 보장에서 제외하고 중대한 뇌졸중은 다음과 같이 그냥 뇌졸중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중대한이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보장이 될 수도 있고 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금 꺼림칙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약관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셔야지 내가 확실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큰 문제는 암 뇌졸중 급성 신경색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론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취지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하는 취지는 여러분이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내가 만약 감당할 수 없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질병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몇 천만 원에 상당하는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면은 내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은 3대 질병이라는 것이 각각 셋 중에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 개가 다 보장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암에 만약에 한번 걸렸다고 해서 그 다음에 뇌졸중이나 신경색이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진단비는 또 어디 가서 구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조금 더 보험이니만큼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가시기 위해선 셋 다 보장을 받으시는 편이 좋지 셋 중에 하나만 받으시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CI 보험의 조금 공통적인 문제인데 보장도 받고 연금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도 남편하고 합쳐서 30만 원 이상의 CI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는데 사실 이렇게 30만 원이 넘는 비싼 보험에 총 납입 금액으로 치면은 20년간 한 8천만 원 정도는 납입을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가입하신 이유가 내가 이 8천만 원을 냄으로써 이 8천만 원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원금에 도달하고 30년, 40년 후에는 원금에 도달하고 이것을 내가 연금으로 전환해서 나중에 내 노후 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과는 다르게 나중에 환급의 목적으로 어느 정도는 기대하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란 말이죠. 하지만 이 CI보험의 특성상 주계약에서 일부를 이제 치료비로 지급하는 관계로 나중에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가입자들이 보통 이제 질병의 위험한 시기인 은퇴 후가 보통 질병의 위험한 시기죠. 뭐 60세나 65세, 70세부터가 질병에 많이 노출되고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때는 뭐도 필요해요? 노후 자금도 필요한 시기가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내가 보장을 받다가 돈이 없어서 이걸 연금으로 타야겠다고 연금으로 전환해버리면
내가 CI 보장을 받고 있던 이 보장들이 어떻게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사망보장이 사실은 크게 필요치 않다고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이 종신보험은 주계약의 일부만 적립되기 때문에 다수의 특약을 가입 시 환급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20년 만에 원금에 도달할 것을 30년이나 40년 이상이 걸려야지 원금에 도달하고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가장 큰 위협은 뭐예요? CI보험을 원금으로 전환할 시에는 이 진단비, 그러니까 이 치료비로 나한테 지급돼야 될 것들이 사라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뭐 이것저것 전부 다 되는 상품보다는 한 가지에 집중한 상품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렇죠. 더 낫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껏 납부하신 보험료는 좀 아깝게 됐지만 앞으로를 네. 위해서라도 좀 해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컨설팅 받고 나서 이 사례자분 현금 흐름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사례자분의 현금 흐름이 바뀐 점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금리 상승 위험을 대비해서 저축여력을 증가하는 것이 사실 이분의 키포인트였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이자를 내고 상환하는 데 있어서 현금 흐름이 좀 악화됐기 때문에 무리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갖고 계셨는데요. 이 보험료 같은 부분은 여기 보시면은 73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약 42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죠. 총 이제 아내분과 남편분과 자녀까지 해서요. 그리고 용돈이랑 사교육비는 변함이 없으시고 생활비도요. 저축을 지금 현재 40만 원 하고 계신 것이 82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따라서 남은 2만 원으로 이제 주택청에 가입하신다든지 하실 수가 있고 저축 금액도 두 배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만약에 차후에 금리 상승 시에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드리는 것이 가장 이분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보험보다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느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출 상환 금액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올라가는 거니까요. 지출계는 그래서 400만 원이 됐고요. 네. 네, 보험료 절감을 통해서 저축을 두 배로 늘릴 수 있게 됐네요. 그럼 오늘 컨설팅 포인트 정리도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컨설팅 포인트 정리 좀 해드릴게요. 40대 주부님의 컨설팅 포인트였습니다. 뭐 CI 종신보험 바꿔야 하나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어느 정도 마음으로 준비를 해오시고 정말로 좋은 상품만 아니라면은 웬만하면 정리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셨어요. CI 보험의 단점으로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점도 물론 있는 상품이지만 이 암, 뇌졸중, 심근경색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고 상품에 따라서 두 번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웬만한 상품들은 셋 중에 하나를 먼저 받게 되면 두 번째 진단비가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큰 단점으로는 이제 CI 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진단비가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진단비를 필요로 하는 시점과 연금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 겹치기 때문에 이 CI 보험은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나머지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무설계라고 해서 금리 상승 위험에 대한 위험을 좀 대비하고 싶으신 마음이 좀 크셨는데 국내 금리가 만약에 2% 정도 상승했을 때는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이 3% 초반이나 아니면 2% 후반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2%만 상승해도 몇 퍼센트가 되죠? 5%가 되는 이제 금리가 적용을 받다 보니까 대출 상환 금액도 현재 8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증가해서 110만 원이나 120만 원 정도를 납부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축을 하나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예비비가 필요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쓸 돈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현금 흐름을 조금 이게 좀 좋게 좀 바꾸고 싶으셔서 보험료를 절감을 하셔서 여유 자금을 좀 확보하셨다. 그래서 마음의 짐을 좀 덜어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CI 종신보험 보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례자님 재무설계 통한 솔루션 확인을 봤고요. 저희 머니컨설팅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재무와 보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연락 못 주신 분들도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023153-266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정화 팀장과 함께 컨설팅 사례를 통해 투자 노하우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는 부부입니다. 태아보험과 노후자금 마련에 고민이 많습니다. 해결 방법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를 가지셨나 봐요. 태아보험에 대한 문의와 노후 대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 고민들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는 태아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기나 방법, 그 외적으로 어떠한 특약들이나 어떠한 것을 챙기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노후 자금 마련에 고민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필요한 지출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줄이신 다음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태아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사실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이나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22주 이전에 가입을 보통 한 5달 정도 이전에 가입을 하게 되면 태아보험에 관련된 특약들이 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 이후엔 특약들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전에 만약에 선천적인 아이에 대해서 태어나는 것에 대한 것이 걱정된다든지 또는 그 외적인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으로나 뭐 그 외적으로 지금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좀 되신다면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22주 이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부부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좀 있으신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 산모에 대한 부분 어떤 보험사는 40세 이전만 가입이 되고 그 이후에든 추가적인 서류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반면에 어떠한 보험사는 45세 이전이면 서류가 필요 없어도 되는 그런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태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태아가 만약에 태어나게 된다면 태어났을 때 저체중으로 태어났을 때는 그런 신생아에 대한 입원 일당이라든지 또는 뭐 인큐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약들을 좀 챙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천적으로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 어차피 특약들이 이게 30세, 뭐 3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년 지나 선천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또는 아니면 15년이나 20년까지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은 특약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특약들은 꼭 챙겨서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저체중이라든지 선천적 기형적인 부분을 좀 같이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아보험과 어린이보험의 차이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태아보험을 이제 나이가 지나서 1년이 지나거나 또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마다 관련된 특약들이 다 사라지면서 태아보험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이보험으로 둔갑하고 이 어린이보험이면서 동시에 이제는 30세까지가 아니라 30년이나 20년까지가 아니라 100세까지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의 성인보험이랑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챙기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렇게 진단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특약들을 가입하신 게 있으시다 하면 특약들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지만 보험료는 계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그 금액들은 적립금으로 계속 쌓이기 때문에 보험에서는 적립금은 거의 다 거품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 거품에 대한 거는 특약 적립금을 삭제를 하셔가지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시기보다는 그 금액도 아끼셔가지고 저축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이런 보장 범위도 사실은 나이가 조금 어리면 만약에 성인이 돼가지고 30세 이상이 됐을 때는 뭐 암진단금이 3천만 원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면 이 어린이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태아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는 이런 암진단금이나 그 외적인 부분도 5천만 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꼭 많이 가져가실 수 있다 하면 금액적으로 여유가 괜찮으시다 하면 그렇게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뇌졸증이나 그 외적으로 뇌경색, 뇌출혈이나 이런 부분보다 뇌혈관 질환도 뭐 천에서 천오백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심근경색이나 마찬가지로 협심증까지 그 심장 질환도 가능하니까 뇌혈관과 심장 질환도 꼭 많이 가져가셔가지고 성인 때는 가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태아보험은 22주 이전에 가입하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주요 특약들 꼭 챙기시길 바라고 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암이나 뇌혈관 질환들과 같은 주요 질환들 보장을 미리 챙겨가시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네요. 자, 그럼 지출 점검을 위한 재무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부부의 재무 상황을 보시면은 첫 번째 사업 소득으로 약 70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출로 생활비를 약 350만 원, 그다음에 일반 지출적인 부분은 250만 원, 그다음 저축을 100만 원 하고 계시고 마찬가지로 태아보험은 해결이 되었지만 사실 노후 준비나 이런 부분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재무 상황을 보고 그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저희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지출 같은 경우 지금 250만 원이 굉장히 많이 납부를 하고 계시고 특히나 이 중에서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하나둘씩 보험을 권유를 하게 되고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는 금액이 250만 원이 되고 저축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100만 원밖에 되지 못하고 워낙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약간 존재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일반 지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지금 S생명보험사의 퍼펙트 통합보험이라고 해서 실비보험인데 이 보험에 대해서 약 22만 원 정도를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D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약 4만 원 정도 두 금액을 합쳐가지고 약 26만 원 정도를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아내분 같은 경우도 S생명보험사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암 진단금이 없는데 사망보험금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약 17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D손해보험사의 간병보험. 간병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치매나 간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가입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이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부나 이렇게 평가를 쓸 치매나 이런 것에 받을 수 있는 판단 기준의 등급 자체가 너무나도 현저히 낮기 때문에 치매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부분은 사실 5등급이라고 하면 이 보험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1등급에서 3등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이 사실은 또 많이 받을 수가 없을 뿐더러 그거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또 워낙 많이 내고 계셔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지금 전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일부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금액들을 불필요하게 지금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분 같은 경우는 S생명보험사의 퍼펙트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실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해지를 과감히 하고 실비보험을 단독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D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을 만약에 같이 가져가시겠다 하면 일반적인 기본 보장만 좀 챙겨가시고 실비와 운전자보험을 합치셔가지고 저렴하게 조금 형태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6만 원을 조금 줄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생명보험사의 리빙케어 종신보험이나 그 외적으로 질병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사실 불필요한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 간병보험도 다 정리를 하고 부족한 것들, 필요하신 것들만 질병보험만 추가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지출이 좀 많이 나가고 계셔서 이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부분도 꽤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을 좀 필요 없는 건 해지를 시켜주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컨설팅 받고 나서 사례자님 재무 상황은 어떻게 변했나요? 네, 재무 상황은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일반 지출 같은 경우는 지금 12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250만 원을 지금 납부하고 계셨습니다. 250만 원 정도의 불필요한 보험들 정리하시고 그 외적으로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상환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120만 원 정도를 지금 납부를 하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축 여력 자체가 기존에 100만 원에서 230만 원은 늘어나면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습니다.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났으므로 그 외적으로 그 자금들을 가지고 노후 준비나 이런 것에 힘을 쓸 수 있는 힘이 좀 생기셨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출 부분에서 130만 원을 줄이셔서 이 저축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노후 준비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노후 준비라는 게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있다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이 아직은 지금 40대이시기 때문에 조금 기간 자체가 좀 많이 남아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많이 납입하셨던 이 보험들을 해지함으로써 나오는 이 해지환급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좀 원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적립하는 금액들은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되 지출을 줄였기 때문에 이 첫 번째 250만 원 나가던 금액을 120만 원 줄이고 100만 원 저축하던 것을 230으로 늘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후나 은퇴 또 게다가 자영업이시기 때문에 퇴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접는 그 순간까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간 전 20년 이상도 남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은행에다 이자소득세 15.4%를 내는 것보다 어찌 보면 빠른 기간 안에 먼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다 제하고 그 외적 비과세 혜택을 보셔서 금액을 좀 늘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저축 금액을 전체적으로 중간에 사업적으로 유동성이나 유연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저축을 적립하시게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목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목돈도 있지만 그 금액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지하고 난 금액까지 보험을 가입하셨다가 그 해지한 부분 해지환급금까지 합치셔가지고 그 목돈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상품으로 해서 운영을 해서 적립식과 거치식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축 적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목돈을 불려 나갈 수 있도록 비과세를 적립식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컨설팅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컨설팅 포인트는 뭐 특별한 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시는, 지금 부부, 이제 자영업 하시는 이 부부가 원하시는 태아보험에 대한 부분은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해결을 해드렸고, 그 외적으로 지금 노후 준비나 이 부분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노후 준비를 하게끔 말씀드렸습니다. 보면 저희가 어떠한 상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영업 하시는 부부라든지 또는 어떤 사례자분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금융 상품을 이제 선택해서 들어가야 되지, 보다시피 앞에처럼 보험에 특별하게 좋다고 해서 가입을 하게 무분별하게 가입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지출 자체가 많이 나가게 되고, 결국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거나 목적한 바에 그 도달도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것들을 조금 리모델링 하셔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적, 이 자금에 대한 꼬리표를 다셔가지고 이 목적을 어떻게 가져가실지, 노후면 노후 준비, 아니면 이 금액을 가지고 주택을 마련하기 때문에 주택을 마련하면서 같이 주택 청약을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서 재무 설계나 자산 관리를 하셔서 재테크에 어찌 보면 고수가 좀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렸습니다. 네. 예,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있지만 이게 좋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잘 선택을 하셔야 한다고 하셨고요. 또 자금의 목표를 명확히 하셔서 재테크 하실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사례자님 재무 설계해봤고요. 잠시 뒤에는 재무와 보험에 관한 시청자분들의 실시간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실시간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69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고요.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컨설팅 사례 정리하면 보시고 실시간 상담 시작해볼게요. 네, 실시간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도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와서요. 한번 문자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563님이 보내주셨네요. 라이나 생명의 10년 갱신형 암보험을 갖고 있는데 갱신형 보험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괜찮은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갱신형 보험 문제가 있다고 들으신 것 같은데, 여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 갱신형 상품에 대한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모든 갱신형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고 이거는 무조건 해제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양하게 열린 방안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갱신형 상품이란 걸 정확히 이해하시게 되면, 갱신형 상품이 비록 3년마다 갱신하는 상품들도 있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실비에 이런 거에 특약이 붙어있는 경우에 진단비가 3년마다 갱신이 되게 되는데, 이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가 굉장히 빈번하게 갱신이 되기 때문에 3년 주기나 5년 주기 갱신형 상품은 상대적으로 비합리적이고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10년이나 15년 주기의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이용하시면 괜찮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갱신형 상품으로 보자면은 그 보험료가 저렴하게 되죠. 비갱신형 상품에 비해서 훨씬 저렴한 보험료를 많은 보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보장을 주로 가져가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암보험이 없이 이거 하나만 그냥 가져가면 되겠지라는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암보험에 갇혀진 상태에서 병력이라든가 뭐 가족력이 좀 더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좀 부족해서 좀 더 보충하고 싶다 하면은 비갱신형 암보험을 두 개 세 개씩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가 20만원 30만원이 되기 때문에 비갱신형 암보험 위에 살짝 더 떼는 수준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나 질병 위험 구간, 말하자면 40대부터 60대까지에만 이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갱신하는 구간에만 이 보험을 가져가고 그 이후엔 해지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은 합리적으로 갱신형 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 3년이나 5년 주기의 갱신형 보험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10년 주기의 갱신형 보험은 잘 활용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장을 보충하는 선에서는 10년형 갱신형
형은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8841님이시네요. 연말정산 당장 하려니 준비가 어려운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연말정산 관련해서도 많은 금융상품들이 있잖아요. 좀 주로 어떤 걸 추천해 주시나요? 일단은 많은 것을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신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 한 가지 방법은 있긴 합니다. 지금 만약에 남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저희가 지나서 다음 주 한 주 정도 남았는데 뭐 연금저축계좌에 한 번에 400만 원을 납입을 한다면 사실은 연말정산 나라에서 주는 이 혜택인 52만 원 정도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400만 원 사실은 먹고 쓸 돈도 없는데 또는 어디에 쓸 돈도 없는데 이것을 갑자기 400만 원 저축하게 되면 내가 만약 이 돈을 다시 빼게 된다면 세금적인 혜택을 다시 제토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페널티를 감수하시고서라도 그렇게 400만 원을 하시면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 연금저축이나 이 연말정산 이런 것들은 사실 1년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신용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체크카드를 어떻게 했는지 그 외적으로 부양가족이나 이런 연금저축이나 이런 세금 혜택을 받는 걸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남은 기간의 연금저축에 대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받겠다 하시는 분들 같은 연금저축 계좌를 이용하셔서 한 번에 400만 원 납입하시면 되고 만약 그게 어려우시다 하시면 올해는 만약에 연말정산 때 내가 조금 더 내야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많이 낸다는 것은 내가 조금 아껴서 썼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연말정산 때 만약에 내가 많이 환급받는다 그러면 아 올해는 내가 좀 많이 썼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라도 꼭 조금씩 1인당 한 달에 33만 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으니까 33만씩 납입하셔서 1년 400만 원을 달달이 그렇게 납입하시는 형태를 하셔서 꾸준히 연금저축이라는 혜택, 연말정산 때 혜택을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연말정산 혜택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선 연금저축계좌에 400만 원 정도 납입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상담까지 모두 진행해봤습니다. 저희 머니컨설팅에서는 방송이 끝나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받고 있는데요. 02-3153-2669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머니컨설팅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